홈에서 하는 경기 인데 좀 비겨서 많이 아쉽고요. 선수들이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너무 앞섰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문전 앞에 있는 찬스 나는 부분들이 너무 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서 오늘 좀 아쉬운 무승부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전히 좀더 많은 찬스를 좀 만들고 싶고요. 또 공격 선수들이 좀 공격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더 가지고 있고, 글쎄요, 여전히 감독으로서는 좀 더욱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. 공격 선수들 골 넣을 때까지 또 많은 볼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선수들이 6경기 하는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.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,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되는 뭐 경기 속에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. 뭐 저희가 뭐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있었고 또질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, 뭐 훈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, 선수들은 지금 당장은 좀 쉬어야 되는, 좀 많이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.